히어로시즈 안 했고 발더스 게이트도 안 했네. 아 유아 드래곤볼 제너버스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우리 트랭크스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타임 파트롤러의 임무는 역사 개편을 소시하는 것. 아우. 개편された 역사를 모토니 모도스. 우리 한잔 마주켰더니. 여러분의 思い出を 守る 대단한 임무です. 주말이라서 아주 퍼져 있거든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켜서. 네, 목소리가 갔네. 물 좀 더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守るという 強い 気持ちが あることです. 腕を 磨く 実技を 備えた 学校や アイテム ショップも 完備. どうですか? その 力を この 大事な 任務に 使いませんか? いつでも 強い 選手を 待っています. ただし タイム パトローラーが 生活する この 町 コントントでは お互いの 安全な 任務 遂行の ため 行っては いけない ことが あります. 아이고. 마치노나카데 카메하메하오 하나테와 이케마센. 타임 파트롤러와 임무 이외에 비행을 하려면 고난 센스가 필요です. 콘톤토 내의 교통 안전에 ご 협력 ください. そして もちろん 역사 개편은 중罪です. 임무 중には 개편을 招く リスクを 伴います. 歴史を自ら改変したトランクスみたいにならないようくれぐれも注意してください。以上のことに留意し、皆さんの歴史、世界のため安全に任務を遂行しましょう。皆様のタイムパトロールへの入隊お待ちしております。 아, 영상 잘 봤고요. 시작합니다. 1.10 버전이네. 아, 1.10 버전이 있구나. 제가 들은 걸로는 버전이 1. 몇 버전, 8인가 9 버전까지 패치가 됐다고 들었는데, 아, 버전이 내가 소식이 느리구만. 뭐가 바뀐 거야, 그러면? 일단 이어서 가죠. 사실 뭐가 바뀌던 우리 꾸르노랑은 관계가 없거든요. 꾸르노는 쪼렙 찐따기 때문에 아직 라드치 잡았어요. 저번에 라드치 하나 잡고 사실은 40분가량 한것 같은데 라드치 하나 잡고 끝났죠? 열심히 오늘 사냥을 하겠습니다. 우리 꾸르노 컨셉이기 때문에 꾸르노의 시장 가깝게 만들고 싶어요. 기술을 좀 얻어야 될것 같은데 뭐야? 에헷. 그렇지. 코로노 스킬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약간 코로노가 그래도 트리거에서 코로노 트리거에서 유일하게 이제 부활 스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기술도 넣어보도록 하죠. 가능하면 이제 활약하지 않는 쪽으로 약간 묻어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썬더 같은 기술이 필요해. 마법 같은 기술 뭐 없을까? 내가 써보고 싶은 기술을 넣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기술이 별로 없거든요. 파이팅 포즈 하면 어떻게 돼? 타격 기술의 위력이 상승한다. 일단은 그럼 근접 기술로 할까? 근접 기술로 하고 당장은 이제 근접으로 하고 원거리는 이제 쓸만한 게 생기면은 마하키 가위바위보 건법 가위바위보 건법 한번 해보자. 괴광선 기원참 갤릭포 이런 거 말고 피니쉬 브리커 지구폭세 갤릭포 메테오러시, 메테오 스트라이크, 메테오 블러, 하이퍼 드레인. 드레인이 약간 이제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약간 이 선들이 있어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베어버려야지.
끌어놓은 이제 검사 아닙니까? 베어버리는 걸로 하고 태양권 있네? 태양권 한번 써보자. 필살기는 더 없거든요. 아, 놀랍게 더 없습니다. 약간 이제 기탄기 기술이 있네. 아, 크로노가 이제 합체 기술로 자이언트 스톰을 쓰잖아요? 자이언트 스톰 갑니다. 야, 부합하는 게 없으니까 타협합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혼자 써야지. 계속 던져서 이제 3대1 하는 찐따로 살 거야. 후방 공격! 엑스플래시. 야,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좀 넣어놓자. 이거 함부로 했다가 훅 가니까 기압 열참. 열참 한번 가. 아, 전진. 아니 아니야, 이게 내 생각엔 상승을 한 다음에 근접으로 싸우면 될 거거든요. 어차피 근접 기술 두 개니까 이렇게 가죠. 사우저 블레이드가 약간 나랑 안 맞췄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갑시다. 스토리 보기 전에 한번 정비를 들어가자. 제가 그래도 저번 시간에 이제 콤보를 들었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는 감이 오거든요. 적어도 쫓아가는 거랑 날려버리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였더라? 기절을 시키는 게 뭐였지? 클릭이랑 방향키였나? 아, 기절이 아니라 그 멈추는 거. 콤보를 한번 써먹어보고 싶은데. 가장 랭크 낮았던 걸로 들어갑니다. 코로노로 빨리빨리 강화를 해줘야지. 코로노도 일단 주인공이기 때문에 의상 왜 이렇게 많니? 마이세트구나. 현재 의상. 코로노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3인 팟이었기 때문에. 코로노 제베맨? 코로노 너무 내가 너무 진행을 안 해서 지금 동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라데츠는 이번에 나올 거 아니야. 라데츠가 세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라데츠가 이게 버전에 따라서 기술 다른 걸로 알아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네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 저기. 아, 기술이 다른 거 맞니? 일단 첫 번째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번째랑 안심이잖아. 두 번째 합시다. 아, 저기 끝에 70레벨은 제 전 캐릭터예요. 타락한 트랭크스 그런 거 아닙니다. 피콜로 5반 격파. 뭐 여기 싸우는 거야? 이거 뭐였지? 아 맞아, 이거였지. 아 바본가. 어제 했는데 까먹었어. 이게 이제 날려버리. 아 아니 뭘로 날렸지? 아 이거였지. 아 또 대머리 깝치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렇지. 이제 좀 태가 나잖아. 할 줄 아니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날려버리고 따라가서 콤보 넣고. 아 이거 3연타야 저게. 아, 이거 되게 어렵네 가위바위보는. 좀 빼야겠다 이거. 이지하게 가야지 좀. 나 이거 좀 맞을 것 같은데? 어, 에너지 버스 좀 봐라. 아, 좀 잘 생각하면서 하자. 그거 이거 섞었어야지. 자꾸 Q랑 A랑 헷갈려서. 언제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아저씨. 자이언트 스톰 가자. 아 이거 이게 무슨 스톰이니. 아 이름 막 갖다 붙이는 것 같다. 나는 그 개기술인 줄 알았어요. 버터. 아, 기술이 약간 뭔가 자본 기술은 있는데 버터 기술 내가 분명 얻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크래셔 볼케이노 같은 거 아닌가? 착각인가? 엑스. 아! 잘 깨는 봉인하는 걸로. 저건 고인물 기술인 것 같아. 나 좀 보내주면 안 돼? 라데치가 그래도 이제 인간 따위한테 지지 않네요. 라데치 애용할 것 같아. 약간 마음에 들어. 적당히 화려해서 눈도 안 아프고. 너무 화려하면 약간 짜증나거든요 사람이. 아이 뭐하니. 아 진짜 솔직히 쫓아가는 것까지 쉬우니까. 잠깐만 Q 이거였지. 그치 이거.
너무 헷갈린다. 키 진짜 너무 많다. 키가 날려보내고 가서 그래 멈추는 거 하고 뚜까 뚜까 패고 아 그렇지. 이거 그냥 콤보 개념이 사실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절묘 콤보 각이다 이거. 그렇지. 야 라덱 진짜 아 상급 콤보 각인데. 아 그래 이런 맛에 하는 거지. 아, 그렇지. 야 날려버리고 쫓아가서 딱 미쳤다리. 아 참 이거 보내줘 블레이드 한번 써보자. 블레이드 스킬 콤보 연결해보자. 아 헷갈려. 아 신났네 아주. 라르츠 다골 칠 때가 제일 예뻐.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콤보 느낌 좋은데 게임이? 약간 이제 AI가 지금 낮은 단계라 그런지 초반 단계라 그런지 잘 쳐맞아 주네요. 저항을 안 해요. 쉽게 가겠는데? 근데 나 이동도 가능하다. 아 잠깐만. 그렇지. 요 정도는 데미지가 나와줘야 나도 기분이가 좋지. 달차기. 아 잠시 라비스 너무 방해됐는데 이분. 아이고 좀 번식하구만. 그렇지. 아 너무 개판인데 게임이. 아 너무 개판인데? 내가 넣을 각을 안 주는데? 그렇지. 아 그걸 또 중간에 서버리네. 야 이거 콤보는 도저히 안되겠다. 게임 개판인데? 근데 이거 기공파로 한번 멈춰주는거 괜찮은 것 같다. 어디 그래. 아 그렇지 깨주고요. 야 나 잘하는데 이제? 그렇지 날려보내고 때리고 강가 필살. 아 그 잔캔 하지 말라고. 아 스톰. 그렇지. 어 좋은데. 야 이거 적수 넣었네. 여기서 기공파로 하는 건 조금 아닌가? 일단은 칼질. 아이 이제 막 쓰네 이제. 칼질. 아 칼질 너무 쓰레기인 것 같아. 칼질 좀 많이 쓰레기인데? 이게 날려버리고 따라가서 그 멈춤하거나 평타 때린 다음 연기하면은 칼도 쓸만할 것 같은데 당장은 좀 그지게 하네요. 못 받았고 칼이 이제 마지막까지 안 들어갈 것 같고 너무 현란하게 만들었어. 그래도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트랭크스 모션 못 가져오나? 내가 알기로 옛날에 플스 Z 시리즈 Z3였나? 2였나? 아 아닌가? 게임 아닌가? 어떤 게임에서 모션을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Z 시리즈에는 커스텀 캐릭터가 없지. 아닌데? 됐고 가서 이제 한을 풀죠. 너도 이제 강화를 시켜줘야지. 기력을 좀 많이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기력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내 생각에 약간 콤보 놓고 그런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지구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기회를 잡으려면은. 아 데미지는 안 넣을 겁니다. 콤보 많이 넣어서 때리는 재미로 할 거기 때문에 체력을 좀 올려주죠. 내 생각에 데미지 굳이 안 찍어도 콤보만 잘 넣으면은 거의 한 누방이면 절명이야. AI 정도는. 야 콤보 넣는 거 꿀잼이네. 뭐야 아 뭐야. 아, 가 어디서 꼬리를 쳐. 꼬리뼈채를 뽑아볼라. 시프트. 아 이거 맞았나? 맞네요. 다음 진행이네요. 어우 야
근데 피콜로 기술이 약간 번개 마법 같지 않습니까? 피콜로. 알려줘. 피콜로 기술이 약간 이제 크로노 기술 같아. 피콜로로 가자. 폭력 마파. 이거 어울리네. 그치, 이 정도 내줘야지. 색깔상 딱 번개 느낌 나잖아요. 뭐 띄워진 다음에 때리는 게 내 방향으로 날아가면 안 되는구나. 쫓아가는 것만 되네. 가서 받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무조건 이제 멈추게 해야지. 아야, 이거 나 쫓아가야 되는데. 폭렬 마파 어디 있어? 돼 있구나. 고로. 아, 야, 이거 약간 빨랐나 보다. 그렇지. 어느 정도 거리부터 통하더라? 그만 날라가. 어디까지 날라갈 거야? 이대로. 오마이노 지출력은 대체 왔다. 기우케테 야로우잖아이카. 센세 약토 야로우나. 콤보를 이제 알게 되니까 꿀잼인데. 폭력 마파.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구만. 격투 게임이 고인물 게임이 맞아. 조금만 들어도 훨씬 데미지 넣는 게 달라지잖아요. 연습한 사람들의 차원이 다르지. 그 사람들은 이제 원콤도 다 될 것 같아. PVP에서. 의외로 손에 익으니까 할만하다. 기술 좀 볼까? 말로만 듣고 절대 못 쓸 줄 알았는데 약간 이제 먹히는 감이 있네. 폭력마. 여기다 하자. 사우저 블레이드 위주로 쓰고. 이 정도면 야 썬더 정도의 값어치를 하겠지. 차지가 가능하네요. 이게 이제 썬더야. 자이언트 스톰은 빼자. 샤이닝 같은 기술이 필요한데. 그 마인 베지타 자폭하는 기술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요? 쓰면 죽을 것 같긴 한데. 적어도 하얀색이랑 노란색 기술 나올 것 같다. 마왕강살풀 각을 보고 빛의 기타를 쓴다. 빛이 이제 색깔이 밝은 걸로 압니다. 아, 딱히 어울리는 건 없다. 일단 퍼니셔 가자. 아, 퍼니셔 말고 미스틱 플래시. 미스틱 플래시가 은근히 좋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갔을 때 그 즐거움. 저 맛에 했었지. 아, 이거 가는 거 맞네요, 일로. 아, 근데 나 뭐 가르쳐 줄 거 없어, 진짜? 담임이 되어줘. 피콜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업을 받고 싶다. 에이. 옛날 게임들은 이제 입체적으로 스킬을 안 썼잖아요. 에너지파 정도만 썼고, 에너지파도 거의 근접이었죠. 원거리에서 궁극기 같은 거는 이제 타격을 해서 날려보낸 다음에 키를 눌러서 궁극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망상살포 같이 그런 기술들은 좀 안 맞더라고요. 망상살포 어떤 맛일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전에 써봤었나? 안 맞을 것 같은데 잘? 아, 이거 선택을 할 수가 있네? 아, 지구로 가야지. 아, 나미크선 가면은 안 되잖아. 내가 알기로 이거 그냥 이거 왜 정하게 해놓은 거냐? 너 어차피 지구로 가야 되잖아. 나메크선 가보자. 이유가 있어서 보낸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이거 야 이럴 거면은 뭐하러 먼저 보낸 거야? 아,
これが歴史の改変というやつか。그러하다아니아니아니이거선택지를왜준거야아노2人が逃げ切るのは難しいじゃろうな。お前さんが助けてやるしかない。아원래도도리아만쫓아오죠그리고도도리아가이제깝치다가베지터한테죽죠자봉이변신을하니까셀거아니야너아여기라고이제태양권당하고어눈뽕당하고요야그래픽좋은것봐드래곤볼로이그래픽이라니크로노미안하지만긴급탈출이야나는스토리대로갈거기때문에스토리대로갈거거든요저는어디서나메크성을먼저보내나메크성갔다가지구로와야되잖아그러면은물론내가직접가진않겠지만야난이야야 잠깐만지구로먼저가자고미친게임아설마사이어인스토리못보냐아참어썸하다진짜이거처음하는사람들은충격과공포겠다난혹시나해서처음할때사이어인그냥봤거든요역시나봤으니까넘깁니다자본과도도리야이거무조건그럼풀적까지다본다음에지구로가야되는거야골때리네그렇게해그럼메모리한테맡기겠습니다도도리아가상대냐전투력좀볼까우리8레벨 6700이면아까50보다센거네타임패트롤때어디서이제는나는콤보를넣을줄알기때문에어야잠깐만야어디갔어아그래몰랐지방해하지마크리딕야이게안와이게안와이게 아크리딕방해할것같아이제그렇지너무느렸다그렇지아느렸다이번에도아그거그그렇지이거하고날려버리고그렇지부갑에다가블레이드수준그거써보자그렇지아이거괜찮을것같아재밌을것같은데약간넣는맛이있어역시그렇아살짝아쉬웠어이동할때딱써야지필살기좀써보자플래시개왕권순간상승에너지파에너지파까지연기하기엔체력이너무없네상대가라파데미지진짜쓰레기다도도리아어디갔냐도도리아죽었어요제가기억하기로는이게긴유가엄청셌거든요지금기준으로여기까지는갑자기막쉬워얘네도도리하고나발이고이런데약한데일단돌아가사이어인으로가자우리역사개변도해결했겠다긴유부터갑자기확올라갔던걸로기억을해요그래서긴유한테막뚜까맞고숨도못쉬고뚜까맞았던걸로기억하는데아이거내가선택하게해줘사이어인으로나여기나나메크성에서베지타처음으로봐야돼그러면어우형봐봐이게뭐냐내퍼보지도못했어걔는그냥 편집당했어
아, 나 물통 가져와야 된다. 잠깐만요. 어이구. 잠깐만요. 슬러그의 체력을 낮춘다. 1대1이야? 아, 이제 꼬르노는 못 이기지. 라보스도 잡은 꼬르노인데. 엔딩 꼬르노라고. 야, 이리 와. 날려버리고 따라가서. 아, 그거 또 날려. 무한인데 이러면? 무한 된 활차기. 그렇지. 콤보 블레이드 다다다다. 야, 이런 맛에 하는 거였구나. 아유, 짜식 저거. 어디? 아, 저거를 또 깜짝이 피하네. 방타 치고 뒤로 가서 날려버리고. 그렇지, 콤보 연계해서 강력한 에너지파로. 크, 이 맛에 하는 거구만. 여태까지 게임을 발로 했어 난. 아, 순간 상승 왜 한대? 아, 지구력이 없구나. 지구력이 되게 낮네 나. 난 찍어놔서 될 줄 알았는데. 이리 와봐. 어디서 이제 후방치기도 되고요. 미스틱 가드 한번 써보고 싶은데. 나 너 막 쓴다 근데 지구력을. 미스틱 가드 한번 써보자. 잠깐만. 야, 아니 여기 날 잡았어? 미스틱 가드. 어, 야, 야, 왜 이렇게 빨라 얘. 미스틱가드는 나같은 뉴비가 할만한게 아닌가보다. 안보인다 야. 폭력마파 저기 모아서 써보고 싶은데 어떤 콤보에 넣어야 될까. 날려버린 다음에 먼저 가서 2단계까지 될것 같다. 먼저 간 다음에. 어이구, 이거 좀 느리네. 아, 좀 느리네. 딜레이가 좀 크네. 아, 이제 기어왔죠. 한방 남았는데 칼로 베러 왔나봐. 그 타이스타 야즈다 내기사. 아, 근데 폭력 마파 콤보는 좀 어렵겠는데? 예, 이거 약간 아, 우리 피콜로가 빅녀슬 준 것 같은데. 안 되겠는데 이거? 도도리아 격파. 개 뜬금없이 왜 도도리아요? 아, 파워업. 코로나와 간다. 아, 다굴은 역시 꼬르노지. 열심히 싸우시고요. 아, 도움만 주겠습니다. 베지터가 방해할 것 같기 때문에 콤보 넣어도. 야, 체력 닿는 거 좀 봐라. 전투력 몇이냐? 7000. 아, 이 레벨이 이게 다르네. 보여줘 베지터. 24000이었나 베지터? 여기서 지금 시점으로 전투력. 뭘 웃어 이씨. 그렇지, 베지타. 아, 자. 이게. 아, 잠깐만. 내가 때릴 거야. 내가 때릴 거야. 내가. 아, 이거 기공파 쏜 다음에 날려버리는 게 얘가 떨어져 버리면은 못 쓰네. 미스틱 개왕권. 개왕권 한번 써볼까? 개연권이 이제 이게 뒤로 순간 이동하는 게 지구력이 두 칸이 다른데 그게 좀 줄어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배가 되면은 엄청 기력이 떨어지는 대신, 아, 지구력이 떨어지는 대신 무한으로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대체 죽기 전에 잡아야겠지. 아, 아직까지 3회밖에 안 되네요. 집 따라서. 그러게, 베지터 존재감이 없네요. 그렇지! 콤보 끊고. 이런 거 뭐라 그러지? 뭐 초기화라 그러나? 멋있게 원거리. 아, 뭐하니? 아, 파워업은 도도리아님이 더 하신 것 같은데 대사는 똑같네. 아, 뭐 좀 좋은 기술 없을까? 멀리 좀 싸서 맞추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 말고 이제. 그렇지, 일단은 초기화하고요. 칼질. 그렇지, 그렇지. 코로나 콤보.
코로노 콤보 한 번 더. 아, 수디운. 아, 잠깐 타임. 누워있어 누워있어. 멍청해서 누워있으니까 못 때리잖아. 개꿀이잖아. 폭력마파. 아, 수준. 선들 진짜 너무 심하다. 폭력마파는 기술이 아니야. 기공포 모은 수준이야. 발사. 기타 쏘는 게 더 센 것 같은데 폭력마파보다. 대사를 막 쳤던 것 같은데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네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나오면 내가 좀 감동을 받는데 인게임에서 노가리 치니까 거슬리네. 베지터가 혼자 잡는 것도 아니고 숨도 못 쉬고 맞았으면서 대사는 다 나와. 분위기 깨게. 이거 다음 사이어인편 가면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레벨 때문에? 레벨업이 되면은 능력 찍는 거랑 별개로 스택이 엄청 올라가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가끄러워. 오카에리나사이. 아, 약간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보면은 트랭크스랑 크로노랑 접점이 많지 않습니까? 둘 다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면서 이게 시간에서 이제 악당들을 처리하면서 세계를 구하잖아요. 그럼 전투력 차이가 크긴 하지만. 다다이마 모두 스미마세. 토리 니가스테 시마이마시타. 시카타 나이 와요. 소 칸탄니 츠카마루 야츠라 나라 그로우 시나이 와. 호라, 오마이와 소노마이니 지구소카이 센까? 아, 근데 타오파이파이가 센가? 무천도사가 센가? 아, 하이, 소로데스네. 제트 전 기준으로. 하지메마시테. 오레와 토랑크스. 오레와 타이무 파토롤의 책임자. 토데모 이에바 이데쇼카. 코노히토와 오레노 파트너데스. 얘가 뭔데 책임자야? 그렇게 지위가 높았어? 마키모노를 쓰였던 특별 임무는 모두 우리가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역사의 개변이 일어나서 손이 부족해 버렸습니다. 로카이 온신님과 당신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실력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특별 임무도 수시로 수행해 주고 있다는 로카이 온신님도. 고라이 요세! 정신이 놓다라 도스는자! 와시와 손나고도 이또랑까라나. 근데 그 계양신은 없네. 그 합체한 계양신 없네요. 손나고도 나이와요네. 간바테 그레테르모노. 아마야카스나. 합체한 계양신이 지금 트랭크스랑 비교하면은 아, 슈퍼 트랭크스인가 지금이? 제트 트랭크스랑 비교하면은 합체한 계양신이 더 세지 않을까요? 왠지? 아닌가? 그건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가? 합체해서 많이 세졌다고 느끼는데. 역시 존재하지 않을 야스가 나타났다는와 이때 도유 와케 난지야? 아토 1포의 ところで 取り逃がしましたが. 계양신이 펀치 한 방으로 프리저 죽인다고 스토리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날아다닐 때. 근데 지가 죽인다고는 안 했으니까 그것보다 약하지 않을까요? 합체했으니까 셀 것 같은데. 비슷하겠지 뭐. 하루카 미래から やってきて 様々な 歴史から エネルギーを 奪い取る 暗黒 魔界の 住人 악의 과학자 토와토. 인조인간 미라. 이제 이 스토리에 나오는 메인이 되는 적입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오네요. 派手にやりすぎちまったかな。 探したわよ、あなたたち。ターレス、スラッグ。
世話を焼かせないでほしいわ。トワカ。タレス부하중에그붉은색사이보그같은거있잖아요아나걔는마음에드는데걔안나오나오레사마가도시오가기사마니와강피에나이야저뭐냐저츤데레같은반응은아로딩긴것봐アシズするなミラ俺は貴様らの部下になったわけではないあのサイヤ人の小僧に復讐するためあ、이렇게보니까슬러그약간동네에서푸드트럭하는아저씨같아저씨같지않나요생긴게느낌이왜푸드트럭하는아저씨가보통저렇게생겼잖아요덩치크고약간이제지방있고頼んだものはできたのかよ。ええ、持っていく。その新聖樹の実は暗黒魔界の力で強化してあるわ。漫画で봤던신정수열면되게약간맛있어보였는데이건무슨두리안같다내가알기로껍질채로먹는걸로아는데그래저런거껍질채로먹을만한용기가있으면강해져도되지도안나야츠라사스이이노요미라이치이치센노시테메레난카시나크테모아이츠라와소레니샹토테모우테아르와이제돌아왔죠페트롤로거대한시간의틈새이게아마레이드인걸로알아요빨리빨리넘겨아이게아니구나아아맞는거아니야저건뭔데어떻게가는건데대화로가는건가아저위에네아그지금여기서못가잖아이쪽에가시면은있는거같아뭐야뭐야이거뭐야아이놈의스팀진짜게임방해하는것봐라여기구만아직까지슬러그랑도도리아정도밖에안싸웠네요어디가라고여기여기맞지맞네요이런식으로이제들어가서캡슐코퍼레이션은이제베지터가있죠저녀석한테슈퍼사이어인되는걸배우는걸로기억을합니다인간은뭐나메크할아버지겠지안녕하세요베지터와전투를할수가있다지금되니꼬르노멸시받는것봐라여기서꼬르노가아무리명작이어도드래곤볼에비벼지진않지스팀에서개구력당하기도했고어디가야되는거야마인보집이랑아다가야되네아래서부터하나씩아이거좀많은데마인보집을당가빰빰빠바바밤요넷째야가족늘리기를해줍시다그렇다고합니다솔직히별로하고싶지않아요
내가 마인부 가족까지 늘려줘야 돼. 자, 어디야? 장로집이랑 풀려 우주선. 저긴 모르겠다. 어디지 저희가? 아, 뭐하니? 아, 어우, 숨차. 아, 옷 좀 입고 자야 되나? 저런 데 가 있는 것 봐라.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요. 셋째야. 퀘스트 발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알려주기 때문에 일일이 안 들려봐도 돼요. 내가 못 볼 것 같아서 그게 문제지. 아오. 도도리안과 도도리아와 자봉의 이제 파벌. 저런 거 뭐 나중에 하나씩 해보고 하면 뭐 준다 그랬나? 저기가 어디야? 무도회장인가? 아, 아니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아, 한번 가보자. 똥구멍으로 들어가면 되니? 그런 기능 없고요.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나중에 가는 걸로. 나중에 뭐 알려주겠지 뭐. 안 하면 해보라고 알려주는 걸로 알기 때문에. 사탄하우스. 아, 저기네. 사탄하우스네. 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배울 수가 있나 보네요. 과제를 클리어해야 된다. 과제. 좋아. 뭔데? 에이, 그냥 갈 거야. 무슨 심부름을 시킬라 그래 사람한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나 비행 면허가 따지면은 프리저 편을 깨면은 날아갈 수가 있는데. 쇼부로 가자. 아, 나 이거 원래는 서브 깨고 할라 그랬는데 사이어인 편 먼저 깨고 와야겠다. 깰 수 있으면은. 개항신. 아. 그렇지. 원기 캡슐 받아가고요. 쓸 일이 없네요. 당장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나중 가서 고통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피콜로 알려줄 거 있냐? 피콜로 어디 감? 피콜로 피콜로 저기 갔어? 아, 뭐 느낌표 있네 쟤. 아, 일단은 갔다가 느낌표고 나발이고 일단 갔다 갑니다. 사이어인 편으로 바꿔놔야 돼. 다 깨던가. 왜냐면 이제 타레스나 슬로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에 또 드래곤볼 제트 RPG 같은 경우에 나왔었죠. 나메크 성에서 이제는 마무리가 될 만한 전투력이기 때문에. 아, 잠깐만. 사이어인 편 좀 깨자고. 아이, 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오리지널 개변이 있어서 순서가 바뀌는구나 생각하겠지.
저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지난 퀘스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진짜 없는데? 진짜 없어. 중간이 스킵당했어. 프리저 잡은 다음에 베지터야 진짜? 뭐야? 아 뭐야 왜 여기야 또? 피규어 배틀 히어로 콜로세움. 선생님 만나러 가자. 아 어디였지? 이쪽이군요. 저기네 저기네. 선생님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 아이고 나 가까워서 저기서 하려 그랬는데. 아 뭐야 야, 알려주는 거 아니었어? 여기 느낌표 한 명 있다. 어디냐? 아 쟤네 사누스. 이기면 스코어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 담벼. 골은 안 지지. 별로 안 세네. 그렇지. 아 이게 어디로 날아가는지. 이게 안 됐다. 걸어. 아 이거 랑데뷰야. 어디서 어디다 대고 랑데뷰야 지금. 그렇지. 날라가는 위치가 이제 확 곡선으로 꺾어버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직선으로 가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가면은 내가 구분이 안 된다. 확실히 가야지 연계가 되는 콤보가 따로 있으니까 이건 수정해줬으면 좋겠어. 뉴비들을 위해서. 고인물들은 각도만 봐도 알겠지만 어떻게 알아 이런 거를. 사탄 배지 레전드 이거 얻으라고 온 거야? 진짜 안 알려줄 거야? 잡았는데 알려줘. 대화라도 하자 우리. 뭐야? 어 층층거리는 것 봐. 하나 더 주세요. 아이템 없으면 볼 일도 없어. 간다. 액세서리 상점 점원 왜 여기 계세요? 마이도. 왜? 쫓겨났어? 상점가에서? 크리링캡. 야, 코로노 장비 좀 줘봐. 아 수준 이게 뭐니. 이런 거나 파니까 쫓겨나는 거야. 아 스카프랑 머리띠 필요하거든요? 저런 거나 파니까 말이야 쫓겨나는 거 아니야. 도도리아랑 슬러그 잡았으니까 서브 깨자. 어디 어디였냐? 여기였군요. 오프라인으로 깨겠습니다. 아, 아유, 아, 메테오 러시죠? 아, 필요 없고요. 거대 원숭이를 여기서 공개해 버리냐? 코로나 말고 이제 좀 그래. 어, 자봉 도돌이야 볼 수 있네. 그래도 역시 캐릭터는 별로 없군요. 자, 나 라데치 싫어. 맞고 어떻게 하지? 취소. 이게 ESC 누르면 결정되던데.
이거 페이크건 취소 안 되거든요? 스페이스바가 완료잖아. ESG 누르면 분명히 취소 안 돼. 봐봐. ESG 누르면 그냥 시작돼. 강제야. 라데치와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이야. 어떻게 이거. 라데치 콤보 한번 해보자. 그렇지. 어디 제베. 이리 와 제베. 야 뭐야. 제베 맛이 갔냐. 아 얘 뭔가 느리다. 콤보 넣는 그런 맛이 없다. 꿇어. 아 얘 느려 얘. 안 죽네. 근데 되게 튼튼하네. 이크 애들 다 쓰고 마나를 쓸 일이 없다. 콤볼 넣으니까. 아 저런 비열한. 그렇지. 이거 예뻤다. 끊고 그렇지. 야야야 안돼 아 야 안돼 나오지마. 아 가능하면 원큐로 잡고 싶었는데. 아우 야 아깝다. 아 야 뭐야 저거. 아 야 재면 튼튼하네요. 그렇지 끊어주고. 아 뭐하냐. 아 뭐하냐. 아니 위험한데 저 원숭이 저거 나 쳐서도 안 보는데? 도돌이야 원숭이 먼저 없애야겠지? 어 야 이리 아 야 뭐하니? 그렇지 야 왜 이래 뭐하냐 걔를 왜 아 자봉 죽여 그냥. 사이어인한테 덤벼 이 건방지. 아이고 기술 자꾸 안 쓰게 돼. 콤보 넣다 보니까. 아니 왜? 아, 너 됐다 느리다 얘 진짜. 안 때려 얘는. AI 너무 심하게 설정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도망만 다녀! 때려야지 이제 콤볼 넣는 그런 맛이 있지. 허수아비잖아 이러면. 아 이거 너무 느리긴 하다. 주인공 캐릭터가 센 거네. 그냥 덤벼 제발. 대포 죽기 전에 자봉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도망만 다녀 또. 어 잡고. 야 어딨어? 바로 아 이거 좀. 아 이거 끊기네. 난 막고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한번 초기화하는 거. 그렇지. 빨리 이런 애한테 시간 끌 수 없어. 좋아. 위크핸드로 빠르게 눕히고 평타로 제거하자. 그렇지.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위크핸드 일단 써. 대포 죽기 전에. 그 야 경직 주는 기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은. 야, 너무 느리다 얘 평타 진짜. 나 평타만 때리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 진짜 얘는.
야 이거 좋은데. 이 평타 왜 이렇게 느려. 약탈을 해도 체조를 해버리니까 내가. 야시야시 위크엔드로 깎아낼 수만 있으면은 내 펌만 살리면 돼. 아껴뒀다가 여기서 써야 되나? 네, 아웃시키는 게 더 낫겠지? 통틀어 잡고. 아 이거 너무. 야 그만 안 하냐? 아 야 내포야 내포 어디냐? 내포야! 쟤도 쌓여 있는데 당해야지. 쟤 변신까지 했는데. 못 때리는 것 봐라 쟤. 아 야 못 쏜다 못 쏜다 못 쏜다. 아이고 저걸 가서 또 쳐가자. 그렇지. 야 뭐야 이게 안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지 들어가지. 네포야 열심히 때려. 지금 조금만 때려. 아 네포야 더블 선데이로. 그래 더블 선데이로 아웃시키고. 그래 이게 맞네. 아 야 일어나는 동안 안 못 때리잖아 이러면은. 강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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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더 가 거의 다 이거 위크핸드 써가지고. 아 평타로 때리다가 위크핸드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오바다. 그렇지 일단은 위크핸드 제발. 오 야야 죽여. 그렇지 나대치가 상급 사이어인이라고요? 그런 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난 잘 몰랍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상급. 원작에서 언급되는 공식 전투력은 1500으로 하급 전사였다. 상급 전사는 베지터 왕과 베지터 왕자 둘밖에 없고 나머지 중급 10명 정도 대부분 하급 전사라고 한다. 베지터 상급 전사 나퍼 아이치와 네퍼는 같은 위치라고 한 바가 있다. 본인이 엘리트 중급 네퍼 동급입니다. 나대친 중급 전사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 뭐 라데치 따위가 중요합니까? 오공 형이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는? 라데치 따위한테 별 관심 없습니다. 나무위키 확실한 것도 아니니까. 야 이거 아 잠깐만. 아 다음 맵이네. 아 근데 드래곤볼 작가는 죄다. 드래곤볼 작가는 무슨 슈퍼사이어인 3 보고 툰지 기억 못했다고도 그러고 약간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작가는? 자기 만화에 관심 없는 것 같은 컨셉으로? 약간 내 생각에는 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팬들이 설정 문제 있다고 자꾸 지적하니까 짜증나서 그냥 대충 말하는 것 같아 걔는. 아 걔란다 그 아저씨는. 아, 야, 자 이거 위험한데, 자, 나 어딨냐, 옷이 다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가네. 제발, 내포야 잘해야 된다, 내포야. 엘리트 선수니 거들도 못 뺀노가. 나가나가 수지가 이, 이만한 감각을 왔을. 그냥 하도 물어보니까 막 말한 거 아닐까. 아무리 봐도 솔직히 라데츠는. 난 걔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전투력 1500인데 상급이면 안 되죠. 아니 재배맨이 1200인데 믿을 수가 없어. 12레벨인 주인공으로 간다. 멤버는 50 데려가자. 50 초기 버전이랑 피콜로 초기 버전.
작가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그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는 성격인가 보다. 약간 이제 누가 막 아 뭐야 벌써 나오면 어떡해 뭐라고 보내오면은 못 참는 성격인가 보네. 누가 자 옆에서 뭐라 그러면은 야 뭐 하냐 나? 뭔가 이상한데 얘 왜 이러냐 얘 갑자기. 하나 잡고 아야 아 어디까지 가세요? 땅은 안돼 땅은 안돼. 그렇지 얘 이렇게 빠른데 라드체 너무 느려. 그렇지 베지터 녀석이 당해버린다고. 빨리 잡어. 야 뭐야 한 번에 나오는 게 어딨어. 한꺼번에 나오던 같이 나오던 거 그러면은. 그렇지 콤보 좋고요. 얘로 연습해서 그런지 얘가 훨씬 잘 되는 것 같다. 아야 들어갔으면 내려가서 바로 따라가서 콤보로 공까지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렇지 발 날려버리고. 아 베지터야 그건 아니잖아. 야 뭐하냐 도돌이야 지금 무구 타겟팅이야. 자봉 자봉인 진짜 하는 거 없어. 방어만 해 얘는. 끊고 날려버리고. 와 이거 통했어야 예쁘게 가게 나오는데. 어 야 웬일 때리냐? 그렇지 야 그만. 아우 야 피콜로 저거 내가 가만 안 둬 진짜. 아 이게 쫓아가는 건 시프트고 날려버린 다음 쫓아가는 건 스페이스구나. 지금 알았습니다. 야 그만. 아 너 데미지 왜 이렇게 났냐? 나대치가 센 놈이었나봐. 데미지가 안 들어가 얘는. 아 야 피콜로야 제발 진짜 그러지마 제발 진짜. 어 야 뭐하냐 아 오우씨 야 도둑이야 말하는 것 봐라. 아야 뭔가 어디 칼질 야 칼질 잘 들어간다. 한 번 더 칼질 날아가지도 않아. 아 칼질 그냥 씹히네 해버리면은. 야, 자 갑자기 막 신경 쓰여. 라드츠 상급 쌓여 있나 자꾸 머릿속에 내놓더라. 잠깐만요 라데츠. 2017년 토리야마 아키라 추가 상급으로 분류되었다. 잠재 능력이 높게 나와서 상급이다. 아 그래 상급이네 그러면은. 잠재 능력이 높으신 분이야? 실력이 없는데 잠재 능력이 높으면 뭐 어쩔 거야. 아! 아! 그만 안 해? 아. 으! 이상한 짓 해버렸어. 나 빼놓고 싸우는 거야, 지금? 아우, 야. 나 지금 원거리가 없어 지금. 그렇지 그나마 마파가 이제 이걸 해주네. 어우 그걸 스킵하는 놈이 어딨니. 쓸때 맞으면 그냥 날아가나 본데 지구력도 안차.
고로 아 저거 들어갔으면 바로 아야야야야 맞았을 거 맞았을 거. 그렇지 그렇지. 이번 다음 충전되면은 마파로 그냥 눕혀버리자. 그렇지. 야 마파 은근히 괜찮은데? 깎는 유리 데미지가 낮은데 깎는 것도 잘 깎는다. 아 야 잘 깎아 잘 깎아. 기공파로 기공파로 한 번에 깎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죽어! 하리스만 해치우면 되나? 마파로 그 암호 까고 칼질 질렀는 게 저도 모르겠네요. 이거 마파가 암호를 잘 까는 게 신기하네요. 데미지가 아 제발 진짜 한번 봐줘. 어 다행이야. 진짜 아프기 때문에 설마 이게 안 들어가. 오 야 이게 뭔 에너지만 플러스 마왕강 살포. 야 이게 무슨 3단 콤보야.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오 야 이거 이건 피해야 된다. 얘가 제일 아팠던 걸로 기억합니다. 데미지가 아 그만 좀 해 미친놈아. 아 어 다시는 한 대도 못 때리고 그 전에 그냥 콤보로 그냥 야야 한 대도 숨도 못 쉬고 그냥 기력 다 썼지. 아 저 치사한 놈 피사기 막아야 되니까 기력 아끼고. 아 야 뭔가 쓴다. 그런 거에 지금 아 이거 써야 된다. 죽더라도 어 야 야 도망가지. 도망가서 기 채우고 덤벼. 이런 야비한 놈을 봤나. 다행히 기술 범위가 안 세서 셋 다 죽을 것 같진 않고 재수가 진짜 없는 한. 야야야야야야 도망가야 되는데. 지구력 없이는 안 되겠다 쟤는. 도와주세요. 도움. 그렇지. 쟤는 언제 뭘 맞았길래 아직까지 저기 스피드가 떨어져 있냐. 제발 계속 구해줘 걔. 나 도망가고 싶다 쟤 보니까. 아 콤보 넣어야 돼. 콤보 넣어야 돼. 그렇지. 콤보. 이런 콤보를 넣었는데 지금 시방 저거밖에 안 단 것이요? 야 얘 마나 넘쳐난다. 어, 슬슬 각을 재야 될 것 같은데. 필살기 쓰게 하고 슬슬 각을 재야 될 것 같은데. 어, 너무 튼튼해지. 데미지가 너무 낮아 내가. 아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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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콤보 끝. 아 뭐야 깬 거야? 다음 거랑 이어지나 보다. 요시 이즈 소노 조시데 쇼진을 투즈케룬데. 그러면은 사실상 싸이어인은 하급이 지금 없는 거네 이 게임에는. 야 라드치가 상급이라니. 라드치의 잠재 능력을 빨리 끌어올려 줘야겠구만. 체조하는 거 보니까 나메크성의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 모으는 거야? 그래도 해야지 뭐. 세 명 안 나올 거 아니야? 천진반 해야지. 俺の出番か。いいところ見せてやるぜ。あ、ドラゴンボール RPG ゲーム나왔으면좋겠다。DR 처럼。재밌을것같은데。솔직히단순하게만들어도。このエリアに散らばった。똥맛나게만들어도가성비좋게만들면되지。力を合わせるぞ。ドラゴンボール팬이얼마나많은。대출로면은범위가커진다。あ、地球の武道家の意地を見せてやろうぜ。かつてのライバルと肩を並べて戦うなんて。や、やね、셋이서호환되네。대단。미치구만。어딨니？
リニュー特戦隊だよな。行くにょ。点で大したことないぞ。これを舐めてると痛い目見るぜ。チャットやんな。手に入れたドラゴンボールをタイムマシンに持って帰ってください。아계속이렇게아주가까이가야되네요제트로키우고그때키우는기능이있었군요몰랐던것같습니다계속여기있네요두개까지들수있던걸로기억을하는데센녀석나오기전에두개다회수해가겠습니다야너무멀다어야그렇지그렇지그렇지빨리가빨리가지오래도시다고동아유단시쓰기다가너거리너드라곤볼은뭐아토스코시데스간바테크다사이나가나가수진아이이마노감각을忘れるな왜랭크 B 야이렇게빨리모았는데그러고보니까50은잠재능력을또하급이잖아요그런거되게이상하다어50은잠재능력도없던거야그러면은이제노력한거야노력파가그렇게세야뭐끝난거야다아뭐야아자봉이정도로는이정도가단가나대체잠재능력이뛰어난건어떻게알았대아무리생각해도작가그냥 하도물어가서막얘기하는것같은데그런거아니에요작가입장에서생각해봐도그럴것같아요왜냐면은작가는진짜상상을초월하게부자잖아요이제돈엄청벌어서떵떵거리고사는데계속이제기자들찾아가지고옛날옛적몇십년전만화이제할아버지됐는데부자할아버지인데자꾸라데치전투력물어보고네포전투력물어보고전투력자꾸물어보니까짜증나서막말하는거아닐까요나같아도그렇게생각합니다얼마나짜증나겠어이제돈많은할아버지인데어디갈때마다씨발드래곤볼변신은어떻고변신은어떻게하슈퍼사이언어떻게되고저놓고엄마아빠가어쩌고전투력이어쩌고이런거물어보면얼마나짜증나겠어자꾸대화스킵하다가스킵할것같은데스킵잘안됐습니다이거영상자체가짧기때문에근데그래도난전투력같은거궁금하뭐야아여기서부터이제이렇게오는게맞는거야타레스까지보고이럴거면왜남의크성보낸거야이해가안돼나는잘했다그래도프리저쪽은나중에나오나보다아직시간이변이안일어나서안오는걸로이렇게막아놨나봐요전투좀볼까역시도돌이야보다약간낫네요우리물량너무많은데인간적으로아이거야저거잠깐만가서아야뭐야뭐하니뭐하니뭐하니뭐하니취소그렇지걸어아이고아유아유너무많으니까콤보를넣을수가없어그렇지때리고아날려버린다음에콤보연결해서그냥여기서때리고날려버린다음에날려버린다음에쓰면들어갈까날려버린다음에날려버린다음에쓸수있을만한피지컬이없어날려버리고쫓아가서때린다음에날려버리고기술들어아풀콤보가안들어가는건가아들어가겠지개왕권에너지판들너무하는거아닙니까꿈끊고제발제발아무때리지말아줘제발끊고야야날라간다고두번이안되나보다평타를중간에섞어서아웃을아
그렇지. 날려버리고. 아 이거 그렇네. 콤보수가 차면은 저기서 초기화가 안 되는구나. 저걸로 경직을 넣어도 날라가 버리네. 적절하게 끊어가면서 때려야 되네. 아 귀찮은 놈. 그렇게 하면 고인물들이 이제 양악하면서 무한 콤보 나올까봐 그러나보다. 레벨업. 다음으로 이게 내가 공격력을 안 찍어서 그런지 랭크가 안 올라간다? 아 이거는 뭐 레벨 차이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 타레스. 아 여기서 타레스 나오고 거기서 슬러그 나오는구나 원래는. 타임머신 좋긴 좋다. 우주선도 안 타잖아? 남극성 가는데? 야 내가 잠깐 오공이가 지냐? 7천대 4천. 야 차이가 좀 나네? 레벨은 똑같은데? 이것이 도핑발인가? 어? 아 이게 평타 좀 때리다가. 아 이거 오공아 콤보 끊지 말아라. 형 때리다가 아웃. 아 코로노 콤보가 필요한데 코로노만의 콤보가. 그렇지 이거 되고 오히려 살짝 늦게 가는 게 더. 아 떨어진다 떨어져. 코로노 콤보가 필요해. 황타를 넣은 다음에 도망가게 한 다음에 쫓아가서 발로 차고. 아 근데 아웃을 그럼 못 시키는데. 이것까지는 오히려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저게 데미지가 세니까 여기서 두 번을 하면 날아가고. 이게 두 번이 안 되네. 무한이 안 되네. 저기서 날려버린 다음에 기술을 뭔가 연습할 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다. 너무 잘 되는데? 이렇게. 아쉽다 데미지가. 평타를 예쁘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필살기랑 연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이것까진 좋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때려야지. 그렇지 기운파 쓰고 한번 끊어 때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콤보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자세를 못 잡네. 그렇지 날려보내고 초기화한 다음에 때릴 때 강타를 때리면 밑으로 내리니까. 밑으로 내리면은 필살기가 프리트 할라나? 그럼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아 아니 밑을 땅을 밟고 제자리 잡으면은 히트가 안 되니까. 아 개고민 된다 이거. 이거 재밌는데? 개꿀 재밌는 게임? 오반인데 가야 된다. 열일합니다 크로노. 같이 갑시다. 아 언제 또 빤스 됐어. 고세를 못 잡고 자폭당했어? 재배면도 없었는데 이번 스토리에서. 오공 전투력 4000이었죠 네퍼가 6800이었죠 안 될 것 같은데. 베지턴도 높을 거 아니야. 빨리 죽이고 도와줘야겠는데. 베지터한테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렇지 일단 전투력은 봐야겠다. 5800. 그래 벗은 만큼 약해졌나 보다. 그렇지 때리다가. 아 이거 그렇지 약간 이제 AI의 패턴을 이해할 것 같아.
AI가 피하는 걸 해도 피하는 동작이 약간 한정돼 있네. 피해도 콤보를 이룰 수가 있네. 순간 이동 많으면은 너무 도망다니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뭐 난이도 설정 없는 게임인데 전 공격을 안 해 얘가. 아 뭐하니 이제 스킬 딱 썼으면 얼마나 이쁘게 들어갔어. 공기 썼으면은 아 참 고 아 이게 이 저게 안다? 아, 팔이 짧았다. 뒤로 순간이동도 안해. 미스틱 각을 좀 보고 있는데 모공이가 벌써 숨도 못 쉬고 막고 있거든요. 어떡하죠 저거?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안되는데 나 이거?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어따 소리? 모공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나 베이스 1대1은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일어날래? 아 저거 고로치 일단은 잡고 전투력 4800에 4000. 어 은근히 비벼질 것 같은 전투력인데 전혀 안 비벼지네요. 아 이거 초기 됐어 됐어. 어차피 굴러서도 올라가면은 제가 피한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더 빠른 게 없으니까 AI를 이해해 버렸다 이제. 아 저건 좀 거시기 하죠. 그렇지 오공 웬일이야? 크로노로 이렇게 주제넘는 공격을 하다니. 그렇지 내려가시고요. 아 저거 되게 세긴 하다. 이게 되게 데미지가 세다. 아닌가? 콤보가 들어가야 센 건가? 그렇지 지금! 야 이 맛에 하는구나? 3D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콤보를 넣을 수 있다니. 벌써 죽었어? 야, 이 명장면이 3D로. 야리꾸호! 어, 이겨? 버프 받았는데? 계양권이 이렇게 사기군요. 야! 개항권이 너무 높긴 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4배 쓰면 너무 높지 않아 전투력이? 너무 높아. 개항권은 진짜 상승폭이 너무 심해서 약간 이제 너무 사기인 것 같아. 전투력이 2배가 되는 게 어디서 세상에. 4배면 4배고 다른이 헨신시대 붙잡아야라. 난다. 하지게 마다레. 한 거 아니죠 두 마리는? 마파로 실드 까고 때리면 되겠죠. 아까 공부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마파가 있으면 일단 네퍼 먼저. 솔직히 별로 안 쓸 것 같아. 오공이 눕는 속도는 일단 날려버리는 위주니까 브레이크 상태로 만들기. 잠깐만 아 얘 먼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기술 써버렸다. 네퍼 먼저 일단은 아웃 시키고. 아 그걸 피한다고요? 됐어 여기서 때려서
그렇지. 별로 안 세. 별로 안 세. 별로 안 세. 내 설은 별로 안 세. 아, 위치가 너무 안 좋다. 그 마파로 그냥 바로 아웃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아, 안 맞았냐? 그렇지. 다음 거 돌아오기 전에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되는데. 아, 안 될까? 안 되겠다 이거. 아, 이게 안 아, 이건 잡았다. 아, 얘 잡았고 일단. 어, 이게 안 잡 안 죽니? 이거 안 죽니? 안 죽니? 잡았고요. 야, 이거 2대1은 안 되지. 어디서 이 더러운 원숭이가 지금. 난 지원만 할 테니까 오공이가 잡아줘. 야, 뭐 던진다. 어우, 야, 허리 유연한 것 봐. 도는 소, 타이밍 좀 보소. 뛰어다니고 난리 났지. 이제 무한이다. 마파 이용해서. 그렇지, 오공이 신났죠 지금. 평타가 더 센 것 같아 기술 쓰는 것보다. 아, 이걸 끊는다고? 왜 온 거야? 바로, 오야! 바로 마파 각이다. 마파! 개꿀이구만. 체력 더럽게 풀로 차있네. 얘 별로 안 싸웠나봐. 싸우는 척만 했나봐. 풀피야. 손도 먹고 왔나? 손도 먹고 왔나? 그런가? 아, 뭐하니? 아니, 날아가면 이제 끝. 어, 좋아. 저분 좋아. 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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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파! 아, 피지컬 좀 보소, 아저씨.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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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우, 야, 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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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너무 현란하게 싸운데, 얘는? 잠깐만. 너무 현란하잖아, 인간적으로. 그, 마파, 그렇지. 위치 위치 잘 잡고 옆구리 옆구리. 아, 4번 갈비뻘을. 4번이냐? 내려 때려 때려 때려. 몰라 몰라. 몇 번이고 뭐가 중요해. 때려, 한 번 더 때려. 그렇지, 반. 어, 좋아. 야, 마파 짱이야 진짜. 깎는 거 하나만큼은 판정이 오류가 있어. 그렇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공 열심히 때려. 아, 야, 뭐야. 왜. 그렇지. 막타 치는 것 봐라. 막타 치는 클라스 봐라. 아, 주말이 최고야. 밤까지 방송만 하고 싶어. 디가 뭐니? 아. 디라니. 아니잖아 이거는. 이가시테타마루카. 좀 심하게 맞긴 했지. 난데 토메룬다요. 그리리. 인다 코레데. 코노 츠야. 오라가. 피부가 너무 하얘 코르노. 오라가 히토리데 타오시테 미세루. 아리가토나. 하긴 꼬르노는 백인일 거 아니야? 눈이 파란색이니까. 아, 그럼 저래야지. 아, 더워. 고생하셨다나. 역사와 부지 모토노. 고치데모 시라베테. 대단한 악당들이다. 크래셔 군단, 마족 군단, 이쯤에서 실례할게. 그 부엉이 얘기하는 거죠. 부엉이가 맞나요?
피가 에너지가 있어. 건강 알을 낫게 하는 게 이제 임무 중 하나다. 자신해. 그러니까 난 가겠다. 지가 안 쓰러뜨린다고 막말하네 아주. 근데 노기왕신이 뭐 잠재력 해방 같은 거 해주면 안 되나요? 너무 도움이 안 돼요 할아버지가. 그냥 두루마리 갖다주는 셔틀이야. 사이언인 편 빨리 서브 깨러 가자. 저는 서브 하나도 안 끼고 진짜 메인만 봤는데 서브를 깨러 가겠습니다. 싱글 로비 멀티. 이거 레벨링 게임이라서 멀티 하면 못 이기잖아. 레벨 낮아서 동레벨 없을 거 아니야. 시기상 선물 도착했어? 가방. 아, 이게 선물이 아니라 능력 강화. 아, 딜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체력은 사실 내가 안 맞을 것 같고 그렇게 기술을 맞아서 죽지 않는 한. 참어? 참고 한번 참어? 아니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아. 평타를 많이 치니까. 이 정도? 밸런스. 코로노는 밸런스지. 코로노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코로노가 이제 마법 기술이 좀 낮고 전사 계통이잖아요. 강한 기술 쓰고 마법 기술 조금씩 올려주면서 캡슐 많이 먹였기 때문에 내가 할 땐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냐? 아, 저게 이제 퀘스트 가르침 받으러 갈까? 지금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슬슬? 됐어. 그럼 가르침 필요해. 여기 있다. 제베맨의 복수. 아, 듣기만 해도 끔찍하다. 제베맨의 복수? 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제베맨 메들리 아니야? 우리 팀에 자봉 도둑이야 넣을까? 아, 도도리야 한번 해봐야지. 핑크 거인 도도리야. 자봉. 자코. 슈퍼 엘리트다からな. 도도리야. 야, 뭔가 세 보인다. 슈퍼 파워후 무슨 맨 들어와. 야, 잠깐만. 뭐야, 평타 왜 이래? 얘는 잡는 건데? 날려버리는 게? 아, 스모 기술이구나. 스모 기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겠죠 뭐. 오, 아, 됐다 느려. 라데치급이야. 이거 솔직히 콤보로 못 쓴다. 뭐야? 벌써 다 아웃된 거야? 아, 이거 마이너한 캐릭터는 콤보 연계가 안 된다. 솔직히 저거는 날려버린 다음 따라가서 쓰는 거 못 쓴다. 선딜레가 너무 심해. 가끔 먼저 써서 안 맞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건 인간적으로 선딜 너무 심하다. 인식 들어가기 직전에 맞춰서 해도 저 느려서 안 맞겠다. 저건 콤보 안 된다. 날려버리는 걸로. 야우 쎄다. 콤보 안 되면 노잼인데. 아, 안 돼. 이거 너무 느려. 그냥 가서 평타 때리고. 평타도 콤보가 쌓이가 애매해. 모션이 커서 그런지 날아가는 템포도 빠르고 평타 두 방이나 한 방 정도에서 바로 이제 걸어야 되네 스피어를. 연기 콤보가 없으니까 이제 그 경직으로 초기화가 되죠.
잘 써봐야겠는데. 경지 기니까 그거 이용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기술을 하나도 안 봤다? 도도리아 빔, 도도리아 헤딩, 크리티컬 어퍼컷, 어퍼컷! 야, 어퍼컷 멋진데. 살짝 탐났는데. 도도리아 런처. 야, 도도리아 표네. 도도리아 빔, 도도리아 헤딩. 오, 개쓰레기 냄새 나죠? 하지. 야, 어딨어? 다 잡은 거야? 다 잡았으면은. 도도리아 피사기, 도도리아. 뭐야? 도도리아 런처? 이름 좀 봐라. 기술이 도도리아 어퍼컷은 매력 터지는데? 저 콤보에서 써야겠다. 매력 터진다 저거. 런처가 혹시 연계가 되는 헌들이 짧은 기술이면은 콤보가 훨씬 다채로워지죠. 데미 세고. 써볼까? 일단은 그냥 한번 써보자. 아, 이거 아니다. 어. 오, 야, 이거 뭐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거. 아, 강타 콤보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쓰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건 써봐야 알겠다. 타겟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퍼컷은 수학인 것 같아. 무조건 날려야 되네. 많이 때리기 전에. 기공파도 괜찮다. 아, 아 긴데. 나름 긴데. 아이씨. 이거는 좀 모션이. 주먹이었으면 더 맞았을 것 같은데, 왠지 조금이라도. 집요한 것 봐나. 날려! 그렇지. 가서. 경직 주지 말고, 날리고, 때리고, 아, 어퍼를 해야 되는데. 한번 날리고, 바로 어퍼 쳐보자. 어퍼! 오, 야, 된다, 된다. 어퍼 콤보는 안 되네. 얘가 바로 자세를 잡아버리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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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너무 느려요. 얘는 역시 주인 국가가 아니야. 런처 한번 써보자. 아, 런처 그거 안 된다. 런처 안 된다. 런처 안 된다, 런처 안 된다. 얘는 콤보로 쓸만한 애가 아니네. 기본 콤보 쓰고 어퍼컷 정도네. 빔도 좀 느렸죠? 아니면은 필살기가 들어가는 콤보를 쓴 다음에 필살기 대신에 이제 빔을 쓰면 맞을 것 같긴 한데. 편협대 놨어? 쓰고 평타로 콤보 한 다음에 날려버리고 때리다가 이제 아웃이 되면은 빔으로. 아, 너무 얇은데? 아, 이거 약간 좀 아쉽다. 나처럼 이게 마이너한 캐릭터 좋아하는데. 디지몬 치면은 프리지몬 정도 위치 아닙니까? 도도리아? 도도리아가 있는 게 어디야. 도도리아 없는 게임도 많은데. 난 근데 Q이랑 프리즈 아빠 나오는 게임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인공맨? 인공 야채야 그럼? 어퍼컷! 어퍼컷 콤보 되네? 안 날려버리면 어퍼컷 나온다. 한 번 더. 이제 날려버린 다음에 어퍼컷을 쓰면은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평타 어퍼컷이네. 그 다음에 콤보 있는 거냐. 좋아. 괜찮은데 그렇게 치면은? 어퍼컷? 어퍼컷 때리고 팔길이 이용해서 콤보 칠 수 있네. 야, 이거 좋은데 그렇게 치면? 선 어퍼네 그럼? 평타 치다가, 아, 그만 날려버려. 콤보를 칠 수가 없어. 아, 야, 저건 아니죠. 추가 없냐? 아, 추가 없어? 야, 이거 자봉 약간 정이 가는데? 아, 씨가 뭡니까? 아, 자봉이야, 도돌이야. 자봉 한번 해보자. 자봉이 이제 미스틱 플래시가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있겠지, 자봉 기술인데. 이거 다 된 거야? 아, 있네. 사이어인 전대 강습.
이거 자봉이다. 도돌이의 콤보 약간 매력 있다. 어퍼컷, 선 어퍼컷 때리고 이제 마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기력 관리가 되게 재밌는데? 누구 같은 편 될 거 누구야? 아니 너무 없다 지금. 아 자꾸 다시 와. 자꾸 안 쓰겠습니다. 자본 콤보 좀 보자. 자본 기술이랑 연결. 뻔뻔한 웃음 뭐야? 아아 미개한 사이어인 상급 전사 따위가 지금. 오 여기 평타 되게 깔끔한데? 이거 잠깐만 잠깐 써봐야겠다.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나갔냐? 그래서 일단은 어. 주인공 정도인가? 아 약간 느린 건가? 아 모르겠는데 이거? 에너지탄. 에너지탄은 콤보 확실히 나온다. 고저스 주 데미지가 낮은 대신 연기가 쉽게 만들었네.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고저스는? 웃음 한번 열심히 잡어. 나한테 쉬운 건 잡잖아. 아 기력 데미지 업이야? 지구력 업인가? 뭐야? 없네? 블러디 카운터 뭐야? 오, 야, 이거 콤보 연계 되겠는데? 저거 솔직히 연계하는 거 너무 힘들겠다. 도망을 가야 되니까. 아, 볼까? 엘레강트 블래스터. 오, 야, 이거 멋진데? 약간 갖고 싶은데? 아, 근데 연계할 만한 기술은 에너지탄 정도밖에 없네요. 근데 기력이 되게 많아요. 약간 저 엘레강트는 빠르게 이제 선딜 거의 없이 순간이동하니까 중간거리에서 쓰면은 괜찮겠다. 그럼 이제 내가 성공 가져오겠다. 괜찮네. 괜찮은데? 평타 빠르고 평타 빠르면 이제 한 몇 대 더 치고 연계하면 되니까. 타격계가 콤보에 좋구나. 도도리아 같은 경우는 괜찮네. 마지막에 봐서 좀 아쉬운데. 뭐야 한 놈만 때려. 아 도돌이야. 아 그렇지 내꺼야. 아 이거 약간 느린데? 저거는 그러면 쓰지 말고 한 번만 더? 아 콤볼 넣을 수가 없어. 너무 약해. 에퍼? 그래 얘 정도 되면은. 아야 날려보내고 엘레강트로 가자. 다 친 다음에 아이 날려버리고 평타 때린 다음에 연속. 연속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콤보 때문에 많이 들어가나보다. 아 네, 콤보 수가 쌓이면 데미지가 세지거든요. 아 그렇게 쓰는 거네. 원래 콤보용이네 그런 기술이. 5콤보. 아 이건 아니다. 좀 평타 넣은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그냥 약한데 이거? 아 뭐야 태큐 언제 눌렀어? 그렇! 아야 수준? 콤보가 잘 쌓여 지금. 그렇지 야 15콤보 한 번에. 야, 기술 구성이 알찬데? 나름 알찬데 평타도 빠르고. 어디 먼저 가야 될까? 차지부터 하고. 아 차지가 필요가 없어. 평타 위주로 하니까. 누구야? 같이 지구 지킬래? 아 모임. 아 주제 파악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따라오세요. 아 미치겠네 쟤. 너무 주제 파악 잘하는 거 아니야? 재배면 한 명 정도는 갖고 갈 수 있잖아. 베지터 내가 베지터 보고 재배맨 같은 게 도도리아가 맡아줄 줄 알았는데 도도리아가 전혀 자기 복수하려 그러네. 그렇지 아 이거 아 애매한데 진짜. 기공파 쓰고 발차기 넘어갈 때 약간 선딜이 있네. 그래서 이거
될 법한데? 아 뭐해? 그렇지 가서 평타 위주로 때리고 8콤보에서 18콤보까지 어 야 이거 좋아? 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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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아 고저스다 고저스 아 엘리강트 그렇지 야 너무 재밌는데? 개꿀 재밌는데 게임 아 지구력 없는데 宇宙最強の戦闘種族サイヤ人の恐ろしさ 俺は全世界で一番強いんだぞ! 아 잠깐만요 추성이 이렇게 끈질긴 거야 그렇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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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궁 써봐 아 이거 좀 아니다 아 살짝 스쳤다 괜찮은데? 잡았고 그렇지 제가 맞으면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이게 날려버리는 기술 거리에 닿네 어 되게 좋네 이거 아, 되게 좋네가 아니라 약간 이제 느낌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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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죠 지금 어디 어디서 기술을 써 벤터가 먼저 누웠어? 아 그렇지 오레노 오소르시사가 마다 와카짜이네요다나 마따쿠 타이시타 야츠다네 기사마와 지글거리는 조각 야 도도리아 야 아, 도도리아 도도리아 약간 내 취향이다 도도리아 야겠다 도도리아 도도리아가 내 취향이다 야 무식한 게 도도리아로 가야겠다 도도리아 한 번만 더 하죠 도도리아 완전 내깔인데 아 이거 말고 도도리아 왜 사이어인이 지구로 습격이죠 도도리아 각이다 도도리아 꿀잼이다 타격 기술 콤보라서 데미지도 준수하고 재밌어 쟤 데려가고 싶지 않은데 쟤는 지구 멤버면 얘네 다 나올 거 아니야 우리 편으로 얘네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편으로 얘네 다 저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아, 손 좀 씻고 왔습니다. 어, 이거 도도리아 잘하면은 무한 콤보 될 것 같은데? AI가 순간 이동도 안 하고 도도리아 부하는 제베맨으로 충분해. 제베맨이 연두색으로다가 아이고 나 수박. 날씨가 추우니까 수건이 하루같이라도 안 마르네. 아 뭐야 지구 습격이었어? 들어와! 일단은 지금 만화가 없으니까 초기야 되냐? 아 이건 안될 각이다 솔직히 초기하는 저거는 근데 되게 지구력도 많고 기력도 나쁘지 않게 있네요 아 안돼 안돼 이건 아무리 봐도 느리다 야 데미지 좀 봐라 야무치 따위한테 콤보 쓰는 건 좀 아까운가? 야 뭐하니 오, 야, 좋은데. 야무차 주제 혼자 덤빈 거야? 몸 깎다고요? 어퍼, 아, 야, 이거 좀 맞아야 되는데. 어퍼, 어퍼 콤보, 그렇지, 초기야. 날려, 날려, 날려. 너무 욕심냈다.
아니, 이거 방해되는구만. 뭐야, 도움이야? 좋아, 좋아, 좋아. 꼬로치. 도돌이야, 헤딩 한번 할까? 그렇지. 어이, 좋은데? 아,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어디서 지금 개극해야 얘는. 어퍼 정도밖에 없는데 쓸만한 거? 피사기가 약간 이제 재밌긴 한데, 멋있긴 한데. 애머리만 사면 좋고. 그렇지, 어퍼 코브. 어퍼 한 번 더. 어퍼 무한 콤보 되네. 야, 개꿀이네. 날려버리는 것까지 콤보 되네. 아, 저것만 맞으면 진짜 완벽한데. 진짜 완벽한 캐릭터인데 저거는. 어퍼 콤보 개꿀잼이야. 평타로 이어서 날려버리고. 아, 마무리 헤딩으로 안 될까? 레이저는 너무 짧아서 안 맞을 것 같고. 짧은지 모르겠는데 진짜 안 맞고. 아, 궁을 맞출 수만 있으면은 진짜 행복사할 텐데. 아, 이거 애매하네. 아, 이거 돌진기는 안 된다. 돌진기는 안 되고 기본 평타로 시작해야 된다. 기본 평타로 시작해서 래퍼가 이기지 않을까? 아, 래퍼가 지네. 그렇지. 아야야야, 너무 방해된대 얘네들. 어퍼컷. 아야, 나 날려버리는 거 저거. 동료가 쓸모가 없어. 방해되기만 해. 다른 애들을 마크해줘야지, 농구처럼. 드디어 머리털 있는 애가 나왔죠? 어디 피콜로상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따라가. 평타 어퍼 콤보. 평타 날려버리고 따라가서 평타 어퍼 콤보. 야, 무한 콤보야 날려버리고 따라가서 평타 어퍼 콤보. 개 좋은데 도돌이야. 다른 스킬이 쓰레기인데. 아, 이건 안 돼. 역시 저건 안 돼. 아, 저건 안 돼. 저거까지 되면 진짜 뭐든지 다 됐는데. 아, 채우자. 당연히 오공 나오겠지? 내 생각에 개왕권까지 쓸 것 같은데, 골을 보니까. 어퍼컷은 충분하고. 어디서 오고? 제비맨이 방해만 안 하면 돼. 내퍼라. 날려버리고. 날려버리는 거 성결로 해야겠다. 그래야지 이제 제비맨이 방해를 안 하네. 거리 떨어지니까. 잠깐만, 뭐하냐. 아, 그러니까 맞으니까. 아, Q를 넣으니까 헷갈리네 막. 그렇지, 가서 이제 평타로 하고 어퍼로 초기화해서 다시 때리고. 아, 날려. 날려버려. 그렇지. 평타로 때리고 어퍼컷으로 초기화하고. 자식, 어디서 여기서 변신을 해? 아, 뭐하냐? 아, 왜? 그렇지, 잘한다. 손 하는 거는 나 무조건 날려버려야 돼. 한번 박치기 콤보. 아, 박치기는. 아, 자세 잡지 말라고. 아, 박치기하고 지 머리 무사한가 확인하는 것 봐. 바로 워퍼. 아, 바로 워퍼는 안 되네. 뭐냐? 뭐야? 300 카이오겐다. 날려버리고 쫓아가서 평타 때리고 어퍼 초기화. 평타 동료들 방해하기 전에 날려. 아, 어우, 야야야야야.
궁, 궁, 궁! 아유, 궁 수준. 궁은 절대 안 된다, 인간적으로. 아. 진정 어퍼밖에 없단 말인가? 널 콤보가? 아, 무슨 어퍼. 아직 콤보가 숙달이 안 됐나봐. 어, 아이.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붙여서 때리다가, 어퍼로 초기하고, 아이. 뒤 때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려보내. 야, 개왕권 세긴 하다. 이렇게 맞았는데 저거밖에 안 달았어? 어, 콤보 모른 채로 했으면 개고통 받았겠는데? 아이, 저거.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우리 베지터는 도와줄 테니까 전혀 안 보이네. 날려버려, 날려버려. 오, 야, 18콤보에서 날려버렸네? 어퍼가 히트가 굉장히 좋아. 아, 야, 뭐, 지구력, 지구력. 야, 저 기술 뭐야? 마무리는 역시 궁으로 해야겠지. 각을 잘 보자. 제베맨이 쳐맞고 있는 사이에 에너지파 같은 거 안 써주나? 그렇지, 지금! 오자! 프리트냐? 아이. 그렇지. 벌써 2시간 지났어? 아,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냐? 아. 주말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어?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한 번 더 해야겠다. 아. 나 지금 킬 때 블랙가드 할지 이거 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제 블랙가드 하면 되겠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적은 사이어인 지구 애들 다 도와주겠네. 아니 자봉 갈까? 아 그래 한번 그분도 해볼까? 사이어인 적이니까 지구 지켜야지. 자코 한번 해보자. 은하 페트롤 찌꺼기들은 누구로 하지? 우주에서 용병 섭외해와. 그렇지. 은하 페트롤 콤보 좀 볼까? 얘는 평타는 딱 보기에도 빨라 보인다. 잠깐만. 평타라. 야야야야야. 엘리트 히어로 포즈. 오 파워업인가 본데. 슈퍼 엘리트 콤보 엘리트 샤워. 저게 뭐야? 아아 아. 일단 얘부터. 아야 다른 놈 다른 놈 다른 놈. 기술이 약간 저거 연타 한 다음 날려보내는 거면은 콤보 들어가나? 김이랑 슈팅 있네요? 일단 날려 일단 날리고. 아아아 잠깐만. 아니 내가 먼저 치기 시작했는데 저거 끊겨버리면 어떡해. 약간 평타의 대시 거리가 약간 낮네요. 어 신발로는 안 돼. 아유 아 졸라 방해되네 진짜. 이게 빔이야? 될 것 같긴 한데? F 오른쪽 슈팅 스킬로 봐야겠다. 콤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가 좀 빈약해 보인다 딜이. 얘도 다른 만화 주인공 아닙니까?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나드치다. 송파는 뭐 쓰냐? 아, 돌멩이 던지는 거야 지금 시방? 돌멩이 던지시나? 아 이건 아니죠. 아 이거 자봉 도돌이 아주 신났는데? 낄 데가 없는데? 돌멩이 던져. 돌멩이 뭐 써보자. 히어 엘리트 슈팅. 아 이런 기술이야? 아, 필요 없잖아 그러면. 아 라데츠는 도망도 못 가네요.
그러면 일단은 슈팅 정도네. 엘리트 콤보가 기대된다. 이름만 듣고 보면 약간 이제 물리 기술 같죠? 평타 중간에 섞어 보겠습니다. 약간 기대됐는데, 근데 기 채우는 게 없긴 하네. 기술이 약간 이제 선들이 짧고, 내 생각에는 데미지가 약간 적을 것 같은데, 기력 넣으려면은 좀 참아야겠다. 포스가 너무 짧아. 대시도 짧은데. 슈퍼 엘리트. 아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포즈 버은가 보다. 날려버리고, 날려버리는 거 자체는. 어 얘 빠르다. 어 경직은 빠르네요. 어 얘 괜찮네. 어 경직은 빠르네. 오 이치 경직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안 되나 보다. 필살기를 아직도 못 봤어. 내가 좀 맞던가 해야겠는데? 필살기 콤보를 넣어보려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너무 적이 좀 약해. 아, 센 녀석이 한 명 있으면은 한 세 명 정도 나오면은 한꺼번에 동료들 이게 분산돼서 좀 써볼 텐데. 개왕권 손오공은 연습할 만 했는데 써볼 만 했는데. 왜 있어? 사이야진가 아이테카. 평타 섰고. 아 이거 짧 팔이 짧아 팔이 짧아. 돌멩이 던지는 건 진짜 이건 혐이다. 기공파 한번 해서 좀 끊어보고 싶은데. 뭐 가자. 아 이렇게야? 어 괜찮네 그러면. 어 괜찮네. 약간 이제 2000년대 초반 Z 시리즈 공급 콤보 들어가듯이 무릎으로 시작을 하네요. 약간 전진하면서. 날려보낸 다음에 평타로 시작하고, 약평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쓰면 되겠다. 야, 괜찮네. 뭐,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 데미지는. 되게 못 넣겠다. 이거 좀 맞아야겠다. 아, 팔이 너무 짧어. 대시라도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옛날 그 베지터처럼 대시라도 좀 많이 해주면은. 아 얘는 못 써보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대화 좀 할까? 기력을 좀 채워줘.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야 돌멩이밖에 못 던지잖아. 얘 이게 최악인데? 이 데미지도 낮고. 어, 야, 얘는 원숭이 상대로 최악이다 진짜. 야 왜 이렇게 잘 잡냐? 잠깐만 뭐 너무 잘 잡는데? 뭐야 별거 없잖아. 혹시 더 나올지 모르니까 콤보만 쌓아두죠. 이 정도면은 이걸로 싸워도 되겠다. 어우 야 내려가서 아이 내려가서 아이 그렇지. 아 선들이 있는 거 아 후들이 있는 거 봐라. 뭐 끝났어? 아 너무 짧어 한 판이. 요시 이도 그 조시대 쇼진을 続けるんだ. 해볼 수가 없어. 콜라 한번 해볼까? 사탄하우스 이벤트 발생. 이벤트 발생하던가 말던가. 아 가봐야 되나? 아 가볼까? 아 너 뭔데? 아 가기 싫어. 나중에 가도 돼. 아 가야 되나? 아 갈까? 갔다 와서 한 번만 더 하면은 끊는 각 나올 것 같은데? 아 전송점 보내주세요. 사탄하우스
엔터도 되네? 아, 지구인은 추가제니? 인종차별 보소. 35콤보라고? 야, 저걸 어떻게 해? 아니, 저걸 어떻게 해? 야. 35콤보 어떻게 해, 저기. 아, 내가 이미 했나? 아, 이미 했나 보네. 좀 가자. 아, 3000원 주는 게 다야? 아, 너무 이거 실망이다. 내려 보내줘. 여기 있었어. 접수쳐. 여기 있었어. 어, 야, 버섯도 있네? 사람 한번 쌓여있는 저기구요. 주인공 멤버를 해보고 싶은데 누구 해볼까? 오반이 이제 볼일 없을 것 같아. 오반이 한번 할까? 오반이는 이복장이지. 동료는 끌어노. 동료를 한번 데려가 볼까? 끌어노. 우리 부하 끌어노 얼마 잘 써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아, 도돌이야 방해할 것 같은데 막 그냥 이렇게 가자. 살아남은 사이어인 모든 적을 격파하라. 마섬격. 마섬격 근접 격투 같죠? 연속 에너지파 분기 탱천은 기력 지구력 회복시켜주는 거고 슈퍼가드 노도 격돌탄 슈퍼프런트 점프. 아, 기술 구성은 잘 모르겠네. 평타 쳐봐야겠네. 야, 뭐지? 중거리에서 대시 한번 걸어봐야겠네. 오, 야, 대시. 야, 얘는 팔이 짧은 대신 확실하게 거리가 기네요. 괜찮은데? 날려버리고 경직 콤보. 아, 경직 콤보 팔 돌리기 뭐냐. 아, 저건 안 돼. 근데 팔 빨리 돌리긴 하는데. 아, 해봐야겠다 이거는. 아, 자봉 정도네. 근데 약간 이제 팔 짧은 만큼 그건 안 좋을 것 같아. 어, 근데 거리가 괜찮다. 기술로 한번 해볼까? 마섬격 슈퍼가드 연속 에너지판을 이제 평범하게 들어갈 것 같고. 아, 끌어도 센데? 뭐도 그냥 없애버리네. 마섬격. 아, 저게 다야? 격돌탄도 이제 원거리일 것 같고 탄이니까 연속 쓰면은 기본적으로 콤보 잘 나오겠다 얘는. 뭐 있지 않았나요 방금? 미링아 그렇. 아, 뭐니? 격돌탄 한번 써봐야겠다. 아, 격돌탄은 딱 봐도 냄새가 나는데 저건. 안 될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콤보가.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하니? 그렇지, 얘 들어간다. 괜찮네. 날려버리고. 아, 초기야. 뭐야? 뭐야? 야, 그게 기술이야? 이게 탄이야? 아, 탄환이 얘였어? 아, 이러면은 이건 안 들어가지. 선들도 저렇게 긴데 저거는 콤보로 못 쓸 것 같은데? 어, 저 들어갈 수 있긴 한 거야. 맞출 수 있는 기술이긴 한 거야? 연속 에너지 탄만 이제 콤보로 있는 걔 노잼 캐릭터네요. 근데 평타는 좋다. 아, 평타가 돌진 좋네. Z3 예전에 베지터가 다리가 짧은데 플라잉 디킥으로 성공 쳐가지고 약공격을 무려 플라잉 디킥으로 콤보 넣기 좋았던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짧은 만큼 많이 간다. 짧은 만큼 열심히 싸우는 성격 좋고요. 해적는 거 되게 귀엽네. 왔다 왔다. 뭐 온다. 온다며. 야, 가야 되는 거야? 찾아가는 서비스? 좀 라드체 없었던 것 같은데? 아직 두 개 남았네요. 아, 여기랑 뭐야?
簡単に一体何者だ얘네도저기야아오반데오반아피콜로다나는거아마우스커서가오반정도는꼬로노도이기겠지그렇지아이거뭐야왜날라가평타평타국민콤보로그렇지가서일단은때리고속여야되냐아역시안되네오야노도돌격탄수준솔직히타이밍예뻤는데이건그냥안들어간다아이게돌진기가약간선들이있네뒤로떨어뜨린다면보통봤는데아이고무조건이제쫓아가서쓰는것밖에안되네요어쭈에너지파로아마성격한번써볼까에너지파는쓰고싶지않은데굳이どこにこんな力を隠していた。そうこなくて。그렇지콤보초기하고날려버리고아좋아14아그걸피하시면안되죠근데마성경괜찮다이거거리좁히기좋네중간거리에서평타로좁히기애매할때다기술이쓸데가있어이런거보면잘만들었어역시오반이는주인공팀이라그렇지괜찮네적어도자봉도도리아보단약간괜찮은것같다기술구성이제발궁극기한대만맞아주라한번만아그걸에너지파로마무리하네아이거끊을때가됐는데궁극기뭐얻었어요아한번만한번더할까아너무근데너무늦게끊으면안되니까여기서끊죠이따가블랙가드하던가이거한번더하던가하죠밥도먹고슬슬해야되니까하루를좀길게쓰고싶은데두시간뒤에돌아오겠습니다수고하셨고요뿅아너무재밌다이게임진짜 너무재밌는데